우리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주연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주연절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삶이 버거워 앞을 볼 수 없어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미래를 소망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두 손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매만져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이 예배로 말씀의 빛을 받아 모든 것을 밝히 보며 새해를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 사랑 대표에서 차은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하며 예배자의 삶 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안식일날 주연절로 지키며 교회와 각 가정에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2020년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2021년 새해를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주님, 또 한 해를 주셨사오니 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신령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했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열매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맡겨주신 사명과 성도의 직분에 충성함으로 갑절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쉬지 말고 예배하며 쉬지 말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쉬지 말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적 생활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풍파로부터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복의 근원,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된 가정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도록 성령님께서 새 힘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크신 지식 안에서 잘 자라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각가지 어려움과 질병을 만나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을 하나님 생각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시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탄식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고 모든 가정 가운데 평강과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경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그 사랑의 직분을 통하여서 따로 또 같이 그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겨울 어려움 있는 가정과 이웃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구제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많은 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꾸어드리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광과 영역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진리의 성령님 예배 현장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목소리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죄와 저주와 질병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죽을 영혼이 다시 살게 해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틈못하도록 성령님 막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감사하게 하소서. 소망을 갖게 하소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눈 어두워 벼랑 끝으로 걸어가는 이들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물리쳐 주옵소서. 최강 한파로 인해 곳곳이 얼고 건강이 염려됩니다. 추울수록 힘든 이들이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전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빛이 각 가정에 비추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아프고 상처입은 마음에 비추게 하옵소서. 따로 또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따로 또 같이 평화를 전하게 하소서. 몸은 따로 있지만 마음은 같이 있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외되고 있는 환우들, 위협받고 있는 환우들, 두려움에 떠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용기치 않게 하시고 후회하는 순간이 되지 않도록 힘을 부어 주옵소서. 질병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계의 모든 이들과 소방 공무원들과 모든 공무원들도 붙잡아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주연절 첫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고 힘듭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이 어두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들은 우리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서로가 헐뜯고 서로가 망가지는 것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로 대적하여 사랑으로 빛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더 큰 사랑이 이긴다고 했사옵나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또한 의료계와 모든 공무원들과 소방 공무원들,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고 있사옵나니 곳곳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사랑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용납을 주셔서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전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따로 또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서로가 따로 있지만 아버지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외되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용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족들과 모든 의료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길이 부모님을 가족을 치유하는 진심으로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빛 되신 하나님이 온 천하에 드러납니다. 어두운 곳은 밝히며 얼었던 곳은 녹여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내 경험과 내 욕심으로 인해 더 먼 곳을 볼 수 없습니다. 더 깊은 곳을 만질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의 어둠, 시기 질투의 어둠, 교만과 아집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나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상처가 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새 길을 맞이합니다. 서로 같이 손잡습니다. 이웃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따로 또 같이 사랑 이야기를 쓰게 하시고 이 어둡고 힘든 위기의 순간을 빛 대신 주님과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질병이 길어지면 모두가 지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름이 있사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누군가의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일하는 의료계에 계신 분들과 소방 공무원들과 또 다른 모든 행정 공무원들도 붙잡아 주셔서 사명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모든 맡겨진 일들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드리지 못한 모든 기도도 주님은 아시오니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강화된 방역 수칙으로 설교자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면도를 하면서 크게 뵀는데 그걸 또 우리 성도님들 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모로 코로나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어려운 시간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 서로 마음을 이해해주고 용납하면서 서로 조금씩 응원해주면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 힘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큰 주제를 우리는 몇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랑은 대표적이고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사랑은 인생의 갈등과 위기를 만나서 이야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 이야기는 갈등과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감동과 새 힘이 됩니다. 그 사랑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분류해 봤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서로 사랑. 세 번째는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을 따라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거기서 오고 가는 사랑이죠. 서로 사랑은 혈연 가족 그리고 영적인 가족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서로 그 간에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 사랑은 우리가 모르는 타인들과 하는 사랑을 우리가 규정 짓자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랑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군 공동체는 2021년을 맞이하면서 따로 또 같이라는 주제를 덧입혀서 온라인, 오프라인, 전임 목사와 후임 목사,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모두가 따로이지만 서로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사랑 이야기를 위기와 갈등을 이겨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제 외칠 구호를 우리가 만들었죠. 자, 기억하시죠? 자, 한번 기억나시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1 전국 비전, 따로 또 같이 사랑, 따로 또 같이 샬롬, 할렐루야. 연습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따로 또 같이 사랑하고 따로 또 같이 샬롬, 평화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쓸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따로 또 같이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같이 함께, 이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기름 없이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것과 같고 물 없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하나님과 같이함이 없이 사랑 이야기는 쓸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선제 조건,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은 무엇일까?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아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이다, 즉 사람과 같이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규정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또 마음의 확신을 얻기도 하죠. 특별히 감정적으로 풍성한 사람은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자주, 아주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깨닫죠. 반면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이 부분이 조금은 어렵죠. 지금 말씀드린 감성적인 부분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정도의 차이가 있고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이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하셔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으로 우리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다 아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인데 이 찬양이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또 표현하나요?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어린 양이라는 거죠.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님, 하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붙어있는.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떤 감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인격적인 만남으로 하나님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또 탕자 이야기, 또 대표적인 아버지와 아들과 이야기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바, 아버지. 연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 에스겔, 예레미야, 신약에서 에베소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기서 모두가 연인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녀간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깊은 관계로, 서로의 내밀한 관계까지 다 아는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남녀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우리가 오늘부터 몇 주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간의 관계, 아내와 남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을 머릿속으로 조금씩 그려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는 꼭 들어가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가 어떤 것들인지 먼저 어느 남녀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를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고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이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서 전방에 이렇게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하 사병의 실수로 수류탄이 떨어져요. 수류탄이 떨어지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게 되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 중 대학에 다닐 때 사귀던 이 여자친구죠. 이 여자친구가 병원으로 병문안을 온다고 해요. 사실 이 여자친구를 만난 것은 아주 오래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게 된 여자친구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 똑똑한 것이 매력이 되어서 이 여자친구와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은 고등학교에 입학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고교를 졸업하고 이후에 육군 3사관학교에 입교합니다. 연애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편지를 많이 써가지고 바쁜 시간 와중에도 서로 교제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이 사고가 일어났던 거죠. 소위로 임관한 지 얼마 안 돼서 부하 사병의 수류탄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아가지고 보이는 것은 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 처지가 굉장히 지금 낙담, 좌절, 절망스러웠던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여자친구를 만나려니까 이 청년은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떻게 만나야 되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찾아와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드디어 병실을 들어오는데, 그녀가 들어올 때 이처럼 이 사진처럼 온 몸에 붕대를 감고 손은 사용할 수 없어서 어머니가 밥을 간신히 먹여주고 있을 때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니까. 근데 병실 문을 열고 드르륵 열고 이 여자친구가 들어오는데, 이 청년의 표현에 의하면 이 고향의 뒷산에 흐드러지게 핀 산 도라지꽃의 색깔과 이 얼굴에 하얗게 해서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와서 그 시간을 잊을 수 없었다는 고백을 남겨요. 빛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근데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서로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밥을 먹여주던 어머니는 눈치를 채고 주섬주섬 치우고 둘만 있도록 자리를 위해 비켜줍니다. 그런데 너무 황망해서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30분째 그냥 쓸데없는 말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년 남자가 용기를 내서 물어봅니다. 아주 겨우겨우 입을 떼죠. 자기야, 아직도 나를 사랑해? 조금 있으니까 두렵게 대답을 기다리는데 이 여자친구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두 번 끄덕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천사의 모습 같고 너무나도 감격해가지고 그 이 청년의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뛰었다고 해요. 그래도 이 양심이 있지. 나의 이런 모습 가지고 이 그녀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너무 이기적인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녀를 보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고맙지만 그 마음은 알겠지만 가라고. 나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불편하고 힘들 거라고. 가난하게 살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모질게 여자친구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까진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부턴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을 듣자마자 그는 어떻게든 이 여인을 행복하게 앞으로 해주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서로 고백하고 확인한 후에 이 여자친구가 집으로 안 돌아가요. 집으로 안 돌아가고 계속해서 옆에 붙어서 간호를 합니다. 이렇게 옆에서 계속 간호하고 집에 안 들어가다 보면 누가 알까요? 누가 알게 될까요? 네, 아버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병원에 달려옵니다. 병원 문을 확 열고 아들과 그 딸과 그 남자친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팔 한쪽 없는 친구랑 어떻게 살려고 하냐.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다. 지금 당장 집으로 내려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죠. 그런 와중에 여자친구가 뭐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아버지의 팔이 없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 옆을 떠나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만큼 자기의 사랑이 간절하다고, 이 옆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도 조금 더 말리다가 말리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남자는, 이 청년은 더 큰 용기를 얻고 이 아내를 위해서, 이 여자친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죠. 굉장히 유명한데 린스와 샴푸를 하나로 만들었던, 그때 당시 굉장히 히트했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히트했고요. 또 20세부터 80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2080 치약을 만들게 됩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이 장본인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2080 치약뿐만 아니라 넘어가서 쇼! 쇼 있죠? KTF였는데 그 당시에 쇼를 하라 쇼! 해서 만들었던 이 장본인이 바로 이 조서환 사장입니다. KTF 전 사장이고 이 사람의 이 사랑 이야기라는 것이죠. 지금은 세라젬이라는 대표이사의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왼팔이, 오른팔이 없지만, 오른손이 없지만 굉장히 동기부여, 또 아내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으로 지금은 굉장히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둘의 사랑 이야기 속에서는 위기와 갈등을 극복해내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자, 이런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서는 조금 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에는 몇 가지 빠질 수 없는 요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요소를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백발이 거의 다, 백세가 거의 다 되어서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되어서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2, 3세대 후손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나는 감정이 풍성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졌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받았던 사람인데 2, 3세대 후손들이 그 믿음을 잃어가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요한 1, 2, 3서라는 거죠. 그러게 썼던 이야기들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표현되는지 우리가 알아보기 원합니다. 자, 상대방을 위한 사랑 시작은 고백입니다.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거는 프로포즈 혹은 청혼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물론 예전에 대한민국 남자들에게는 대부분 이런 로맨스가 없죠. 그러나 상대방을 위한 사랑은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한쪽 팔을 잃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청년 앞에서 두 사람은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확인한 거죠. 이런 모습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겠다. 서로 고백이 닿아서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이 상반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10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앞에 두고 장미꽃 탄다발을 건네주면서 내 사랑을 받아주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우리 앞에 주면서 내 사랑을 받아주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 절로 요약하면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다가오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고백해 주신 사랑입니다. 이 고백으로 사랑 이야기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이런 고백을 받아본 경험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태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 이 고백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 많고요. 신앙생활을 갓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 고백을 풍성하게 누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달라요. 믿음 좋은 아내가 하나님께 이 고백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남편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아서 이 고백을 날마다 받는다 하여도 자녀는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수시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중3 청소년 시절에 학생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선배님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 죄를 회개하라고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중3이 죄를 회개하면 얼마나 죄를 적겠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니까 열심히 찾아서 이것저것 다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다는 이런 결단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로 이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 내가 부끄러운 삶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 콧물, 얼마나 오랜 시간 울었는지 모르게 그게 펑펑 흘리니까 나중에 제 성경책이 이 다 젖은 거예요. 흠뻑 젖은 겁니다. 그대로 기도한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서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같은, 그리고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셔서 고백해 주신 시간이에요. 그 전에도 물론 여전히 하나님은 매일같이 오매불망 저를 찾아와 주셔서 고백해 주셨던 시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무언가 모르게 가려져 있던 거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모든 나의 모든 판단들로 가려져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잘 맞아서 그 고백이 제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 고백을 저 또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런 고백,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과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을 향한 사랑은 달콤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달콤한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남녀간에도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고 신혼의 부푼 꿈을 안지만 매일같이 사랑의 달콤한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조소한 씨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팔 없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간호합니다. 본인의 시간과 본인의 일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앞으로 다가올 평범한 미래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가난하게 될지도 모르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 팔이 없는 남편을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위한 사랑은 고백 후에 포기도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9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입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포기를 통해서 대가를 치르십니다. 그 포기는 바로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것이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랑은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죠. 인스턴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하고 싶지 않죠. 실제로 뉴스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요즘 이야기가 있는데, 남녀가 열심히 사랑을 다해서 사귀다가 전부를 줄 것처럼 사귀다가 헤어지잖아요. 그럼 서로 자기가 사준 물건들 보내라고 해요. 정말 치사하잖아요.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은 거죠. 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죽을 것만큼 사랑하다가 서로 헤어지는데 서로 가족들에게 해코지하죠.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은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가를 지불하고 합니다. 이런 공식 때문에 사랑과 존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난 네 부모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효도해라,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혹은 내지는 내 부모니까 부모는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당연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며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곳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먼저 고백하시고 다가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포기를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던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죠. 자, 또 하나 나눕니다. 상대방을 향한 사랑은 이렇게 마침표가 없어요. 고백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배려하러 이어집니다. 배려. 조서환 씨가 여자친구의 그 고백과 포기를 사랑으로 받고 끝냈다면 그 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내 안에서 욕심으로 끝냈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서환 씨는 그 사랑을 받고 아내를 위해서 배려하면서 최선을 위해 삶을 삽니다. 왼손, 쓰지 않던 왼손을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합니다. 아내 또한 마찬가지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가 사랑인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모습을 얻을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 배려가 뭐냐? 오늘 읽지 않은 13절인데요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사랑 없고 어둡고 어려운 이 시대에 그 성령님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를 보여주신 것이죠. 끝까지. 이만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고백하시고 자신의 놀라운 사랑을 포기하시며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 끝까지 배려해 주시니 놀라운 사랑,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루하시더라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놀라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 바로 10절 하반절에 있다는 겁니다. 자, 10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통 남녀간의 사랑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건강하니까, 외모가 잘생겼으니까, 이쁘니까, 가진 것이 좀 많아 보이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매력들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고백하고 포기하면서 심지어는 배려하면서 사랑을 유지해 갑니다. 실제로 조소한 씨도 다치기 전에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그 매력에 또 다른 사랑을 느끼고 배려하면서 사랑을 이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시작점이 달라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즉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고 이미 결정하신 것이 아주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말씀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8절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위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래요, 우리가 못생겼어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잘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기로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본질적인 차이이며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따로 또 같이, 그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과 같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오매불망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은혜로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랑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그 사랑에 비치고는 살 수 없다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따로 또 같이 중에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방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은 전국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비록 시기와 역경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야기랑 만나는 거잖아요. 위기와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거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건축을 할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너무나도 저도 놀라운데 건축할 당시에 땅이 필요하면 3, 4, 5 조금씩 양보하셔서 땅을 내놓으면 또 땅이 생기고, 잔디가 필요하면 누군가가 와서 잔디를 심어주시고, 나무가 필요하면 누군가 와서 나무를 심어주시고, 벽돌이 필요하면 누군가 와서 벽돌을 뿌려놔 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목수가 필요하면 목수가 와서 어려운 공정 과정을 도와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멘하면서 고백을 하십니다. 그 고백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바로 예스하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반대로 에이 목사님, 그게 그 사람 누구랑 연결시켜서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뭐 하고 이야기하고 치부해버린다면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일반적인 일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위기와 갈등을 받아 갈등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도처에 지뢰처럼 깔려 있는 것이 위기와 갈등입니다. 그때 그 모든 위기와 갈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우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로 또한 모든 경계와 모든 편견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피해가거나 외면해 버린다면 결코 그 위기는 사랑 이야기로 극복될 수 없을 뿐더러 일평생 나의 숙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매불망 사랑으로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성준아, 그 위기와 갈등 또 올 거야. 조금만 힘내서 조금만 용기를 내서 그 위기와 갈등을 건너가봐. 내가 지켜줄게. 내가 함께할게. 너 못해도 괜찮아. 너 능력 없어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나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이 고백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알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만 알아요. 하나님과의 만나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어느 순간 늘 걸리는 게 있어요. 톡!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께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 턱 걸리는 게 있어요.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게 용납할 수 없는 게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그 사랑으로 그 순간을 넘어가 주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큰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이기면 그만큼 우리는 열매 맺는 삶, 그만큼 성숙한 삶, 그만큼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고 그 위기와 갈등을 절대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서 나를 사랑해 주신 놀라운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린 그것을 건너가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지금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이걸 포기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그 고백을 삶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우리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 고백 만남을 시작으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공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고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매불망 우리를 찾으시며 고백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사랑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질기와 질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나의 경험과 판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막혔던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사랑을 고백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을 받아들이고 그 고백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그 삶 가운데에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담긴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옵나니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으로 고백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고백을 우리도 아멘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더 유지해 나가고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간에 방해하고 있는 내 경험과 내 욕심과 나의 모든 판단들이 있습니까? 편견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깊이 문제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향기로운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심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어느덧 열흘째를 맞이합니다. 한파로 인하여 곳곳이 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이 다쳤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향기로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열의 하나를 떼어 주님께 십일조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열의 아홉보다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앞으로 지켜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 제목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정한 마음으로 주정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선교주일로 선교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어렵고 힘든 곳에 흘러가게 하셔서 따뜻한 온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그 사랑은 작을지라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전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도 장학헌금, 꽃꽂이헌금, 특별헌금, 난방헌금, 차량헌금, 일천번제 등 각종 제목을 담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일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가진 달란트와 시간, 건강으로 교회를 청소하고 꽃꽂이로 방송실로 안내하고 기도로 헌금위원 등으로 애쓰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알림과 사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빛으로 이 땅을 비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빛을 받고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주일입니다. 매월 둘째 주일인데 전액 모두가 선교지에 후원이 됩니다. 마음을 써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유튜브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우리 정주찬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된 것은 헌금 봉투함에 꽂아놓을 테니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일은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대표기도 우리 이강숙 권사님, 한나 회장님께서 해주시고 성경봉독은 에스더 회장님이신 박성욱 집사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행사는 하지 않고 두 분만 참여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력 배부입니다. 모리아 성전 입구에 비치해 놓습니다. 재단 꽃꽂이 헌화표에 기록해 주시고요. 부임 신방은 계속 진행됩니다. 향기로운 예물 2021년도인데요 저희가 봉투 작업을 해서 다 봉투를 꽂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작업인지라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실수가 발견되신 분들은 반드시 저에게 알려주시면 수정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직분, 성명의 오류가 발견되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꽃꽂이는요 이번 주에 정지훈 청년 우리 엄성경 집사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인용 선동님과 이경혜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물 향기로운 예물 한 번씩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주찬 전사님께서 부임하면서 인사를 하셨는데 제가 센스 없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인사를 부탁드렸더니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요청을 하세요.
얼굴 보고 싶다고, 잘생긴 얼굴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오늘은 간단히 얼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오셔서 우리 방송실 한 번만 비춰주세요. 네, 얼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잘생기셨죠? 차렷 인사.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앞으로 많은 협조 또 동역 사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같이 그 고백을 마음속에 품고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전국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